안녕하세요. 뭉치아빠입니다. 오늘은 아가들의 건강 상태를 집에서 쉽고 간편하게 체크해 볼 수 있는 제품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핏펫 어헤드라는 제품인데요. 소변 검사로 10가지 항목을 검출하여 의심 질병을 감지해 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집은 뭉치가 제일 나이가 많다 보니 뭉치를 대상으로 제품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제품 앞면은 이런 모습이고 뒷면에는 사용방법, 검출항목, 주의사항 등이 적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시약막대에 소변을 묻히고 시약막대를 비색표 가운데 홈에 올린 후 그림자가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수평 촬영을 하면 자동으로 결과가 검출된다고 합니다. 구독! 자, 그러면 먼저 스마트폰으로 핏펫 앱을 깔아주고 보호자 등록 후 반려동물 뭉치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등록을 완료하면 사전 준비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좋아요. 자, 이거 줄게, 이거 줄게. 먹는 거야, 뭉치야. 빨리 싸. 빨리 싸봐. 아이씨, 이쁘다. 내용품을 뜯어서 소변을 바로 흡수시켜 볼게요. 우선 제품의 구성품은 먼저 어헤드 설명서, 그리고 두 번째 흡수지, 그리고 세 번째 비색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약막대 들어있습니다. 네, 뭉치가 소변을 받고 시약막대에 소변을 묻혀서 너무 과하게 묻은 소변은 흡수지에 살짝 묻힌 후 1분 정도 있다가 비색표 가운데에 맞추면 된다고 하네요. 결과를 확인해 봤는데요. 뭉치는 10개 항목 중 총 9개가 정상, 그리고 하나는 이상으로 떴는데요. 의심되는 것은 단백질 부분이 양성으로 뜬 것인데 의심되는 질병은 신장 쪽 질환과 요로 감염증이네요. 아무래도 뭉치가 어릴 때 급성 췌장염을 앓은 후 신장 쪽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있기에 꾸준히 검사와 치료를 하고 있지만 단순한 소변 검사로 정확히 판단이 될까 싶었는데 오! 핏펫 어헤드 생각보다 매우 정확한데요? 일단 추가로 구매를 더해서 또치와 섬유도 검사를 해주고 이상 의심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병원의 원장님께 가서 상의를 해보려 합니다. 핏펫몰에서 구매하면 최저가 11,920원이니 가성비 이 정도 가격에 아이들의 건강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건강검진을 해볼 수 있다는 점은 매우 훌륭한 것 같습니다. 물론 핏펫 자체에도 이 결과로 확진은 하지 말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만약 이 제품을 사용하시게 된다면 사용하신 후 이상이 있을 경우 수의사분께 진단을 받기를 권유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